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북한은 오늘 스웨덴 북한 대사관 부근에서 실무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무언가 하고 싶어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북 실무 협상에 대해 지금 이 시간에도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은 마녀 사냥이라고 일축하면서 북한, 이란, 중국과 협상을 거론하며 자신이 중대한 외교를 벌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Despite the witch hunt, which hurts our country and it hurts America, but Iran wants to do something, North Korea wants to do something, and China would like to do something. 탄핵 정국에서 외교 동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를 차단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어제 예비 접촉에 이어 오늘 비건 특별대표와 김명길 대사를 협상 대표로 실무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미국은 비핵화 최종 단계에 대한 합의와 핵 동결을 강조하는 입장.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지, 북핵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